켜는데 1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인지 진석군이 스탑워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오. 싸늘하다. 자, 일단은 스타더스트 아기 침대는 으아! 아, 이게 단추가 걸려있네요. 저거 몇 킬로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요거 15킬로그램 가집니다. 너 못 들어가네요. 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부서지나요? 안 되죠, 당연하죠. 부서지면 어떻게 되나요? AS, 정품 AS 등록해주시고요. 스타더스트 아기 침대는 매트리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접히기 쉽게 딱 가운데 판넬이 두 개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더스트는 오코텍스 인증 원단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혹시 뭐 리안솔로나 다른 것들을 보셨던 분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진속권 친환경 인증이죠. 그리고 유해물질 나오지 않는 오코텍스 인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더스트는 접고 피고가 너무 간략하다 보니까 보통 아기 침대가 이게 높낮이 조절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하나씩 있어도 사실 접고 정리하고 조립하고 이런 보관하는 게 어려운 건데 스타더스트는 그냥 접은 다음에 이제 벽에다 두면 되니까 물론 이제 단추 잠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이게 제 생각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호캉스나 혹은 뭐 다른데 예를 들어서 글램핑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글램핑 야외 갔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명절에 좀 가족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집에 갔을 때 딱 두 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최대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7.7kg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당연히 들고 다닐 사이즈는 아니죠. 근데 그냥 뭐 번쩍 들어서 그냥 차에 넣는다고 치면은 그냥 웬만한 절충형 유모차보단 조금 가벼운 그 정도 무게다 보니까 피는 것도 잡아당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 요 배신넷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제 유모차에 들어간 배신넷처럼. 그래서 요거를 그냥 묶어주면 돼요.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지퍼입니다. 지퍼 걸고 잠가주면 되죠.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매트리스를 아래로 놔버렸네요. 블랙에 있는 매트리스를 깔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너무 쉬워서 진짜 그냥 조작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액대를 한번 평가해보면 일단 당연히 애기 침대 평균보다는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근데 부가부라는 브랜드를 생각해보면 약간 부가부 쇼핑몰에서 그 가격순으로 이렇게 하면은 스타더스가 가장 뒤쪽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유모차 분들께서 어지간히 좀 위쪽에 계시니까 금액대가 그래서 부가부 브랜드의 네이밍을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인 것 같다. 매트리스가 기본 구성이라는 거, 캐리백, 보관 가방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격 구성이 괜찮다. 그 다음에 아래쪽 디자인은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아래로 낮춰놓은 상태에서는 놀이, 펜스처럼 그냥 아이를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제일 밑에 단은 8cm 그 다음 중간 단은 38cm 한 40cm 되네요. 40cm 자, 높이를 그래서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너무 간편하고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만족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웬만하면 저도 블랙을 추천을 할 것 같은데 좀 집에 밝은 톤이시면은 그레이로 놔도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실히 그냥 일반 패브릭도 굉장히 좋고 이거 혹시 방수인가? 둔두둔두둔두둔둔둔 물이 착착 떨어져요. 바닥 청소는 피디님이 물이 통통 튕겨요. 야, 방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가부의 퀄리티 너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더스트 아기 침대 간단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아기 침대를 보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보관이 좀 편해된다, 그리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아기 침대 평균을 생각하면은 그만큼 좀 있는 편이지만 부가부라는 네이밍, 이런 방수, 오코텍스 인증, 매트리스 기본 구성, 트래블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관 가방, 트래블백
들어가 있고 이런 구성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그렇게 사악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안기 침대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좀 리뷰를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